이 영상은 35살 대한민국 여성이 꿈을 이루기 위해 철거, 목수, 타일, 설비, 미장, 페인트, 바닥 시공 등 모든 것을 해보며 인테리어 사업에 난생 처음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인생 걸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현장직 일들. 과연 소정인 생활비라도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정 디자인, 소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청년 분식 프로젝트는 점주님께서 희망하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먼저 설계와 디자인을 했습니다. CAD와 스케치업을 사용해 도면을 그렸는데 기존 옷가게에서 떡볶이 가게로 바꿔 주방 공사가 꼭 필요하였으며 설계도를 여러 번 수정 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로젝트 준비 들어가서 철거와 목작업, 타일 설비 등은 협업하고 퍼티와 페인트 칠은 직접 하는데 퍼티는 공퍼티, 줄퍼티, 올퍼티로 3차, 페인트는 2차 전체 도장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롤러가 벽에 닿으면서 변형이 시작되며 하얀 표면은 신선하고 생생한 색상으로 빠르게 바뀌었고 진행이 될수록 저는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물론 바닥 시공은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병아리 콩색 콩자갈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간판을 달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공정들을 거쳐 공사 막바지에 들어서니 개업이 실감나며 덩달아 나까지 설레는 설레발. 가운데 맞는지나 좀 봐달라고 하셔서 벽돌 개수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네, 된 것 같아요. 간판까지 달고 나니 제법 그럴싸한 모습. 이제 마무리를 위해 액자 조명, 거울 등 달아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처음 디자인할 때까지만 해도 이걸 제가 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느라 지치기도 했지만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이 액자들은 심심한 벽에 포인트를 주기 위하여 도면을 그렸고 도면을 그리니 붙여야 했습니다. 떼거리니까 좀 멀리서 좀... 이것은 과거에 제가 저에게 시킨 것 같았지만 절대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실리콘을 액자 뒤에 쏴주고 냅다 벽에 붙여줍니다. 이 액자는 굉장히 가벼워서 실리콘으로 달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못을 사용합니다. 실리콘으로 액자를 붙이는 노하우는 꼭 눌러서 붙여줍니다. 꼭 멀리서도 확인해주고 꼭지점끼리 연결해서 아주 반듯하게 붙여줍니다. 꼭 구독도 눌러주세요. 스타일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해파리 느낌의 스탠드 등을 놓아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완성 직후의 모습입니다. 한번 뛰어들어가 봅니다. 일단 메인 색상은 주변 빛에 따라 색상이 달라 보이는 코랄 앤 핑크 앤 레드. 디자인은 원하시는 컨셉에서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였고 코랄 핑크색을 바탕으로 크롬 재질의 가구들을 배치하여 깔끔한 느낌을 주려 노력하였습니다. 펜던트 등은 모던하게, 선반들은 깔끔하게 색상을 통일하고 점주님 원픽 콩자갈과 이에 어울리는 간접 등, 주방 쪽에는 매립 등과 기존의 레일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여 아쉬운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 경험들은 제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efore and After. 매일같이 온 현장을 떠나려니 시원섭섭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잠깐 작업들을 돌아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퇴근. 왜 이렇게 잡동사니가 쌓여있는지 의문이지만 제 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테트리스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타지에서 한 달 살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막연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견문과 실력을 쌓기 위해 공부도 한다든지 여러가지 잡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닫고 집에 갑니다. 과연 소정이의 다음 현장은 어디일까요?